Times. 네, 험싱싱 팬더입니다. 네, 이것은 팬더인가 존스인가.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해. 네. 아니 그 이 리뷰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쳤어요. 잠깐 쳤는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커스텀 샵에서 기대하는 뭐 빈티지함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떤 그 팬더 특유의 잡음들 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팬더 커스텀 샵에서 느껴지는 감성인가라는 거는 소리에서는 좀 찾아내지 못했고 이 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옆에 바인딩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인딩도 네. 깁슨처럼 깃도 세웠어요. 네네. 그래서 어, 그러게요. 예, 일단은 손이 많이 들어갔다. 이 사람 손이 많이 탄 기타는 거는 맞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좀 재밌네요. 그래서 뭐 존서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네, 제가 치는데 뭔가 약간 그 존서 그 앤티크 클래식 그 라인업이 맞나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운드가. 예전에 저희 뭐 그런 한 줄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존더. 펜서, 펜서, 뭐 이런. 오,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거 존더네요. 존더. 존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6-7을 한 적이 있는데 꽤 오래 전이에요. 2016년인데 그때는 싱싱싱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보면 최근에는 그렇게 수많은 커스텀 샵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6-8 육구도 있고요. 네. 예, 지금 뭐 육구는 많겠죠. 네. 육구는 워낙 많겠죠. 뭐 워낙 뭐 근데 유명한 분들 근데 많이 없어요, 저희가 또. 육구, 68, 네. 다음에 65가 있습니다. 네. 65, 64, 그다음에 네. 63, 62, 63, 네. 62, 61, 60, 59, 뭐 60, 63도 있고요. 뭐 58 당연히 막 58, 57 진짜 제일 많고. 56, 55 어, 뭐 여기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딱 빈 칸이 아까 말씀드렸던 66이랑 67입니다. 이게 지금 빈칸이 났는데 요거를 이제 채웠으니까 이제 66만 나오면 되겠네요. 66. 네. 66 여기 있습니다. 66은 여기 있네요. 네. 빈칸이 다 찼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다 채웠습니다. 야, 그러네요. 66까지 여기 있어요.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예. 네. 선생님이 사실 팬더 66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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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더 치는 66년생. 근데 네. 근데서 54년생이죠? 네. 팬더랑 나랑 말띠야. 아, 그럼 어? 이동갑이네요. 네. 팬더랑. 근데 말띠세요? 네. 오, 66 말띠. 네. 말띠. 54 말띠. 54 말띠. 제 와이프가 말띠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주변에 말띠가 많네. 거기는 이제 저기잖아. 90 말띠. 네, 90 말띠. 90 말띠. 어, 그러네요. 말이 많네요, 여기. 말이 많아. 어, 말이 많아. 알겠습니다. 저는 소띠라. 소. 네, 네 전 돼지. 어, 돼지. 네. 가축이죠, 우리 둘 다. 말, 소, 그렇죠. 돼지. 어, 말, 소, 돼지 다 있어요. 네. 좋습니다. 67 험싱싱 스트라토키스. 가시죠, 바로 가시죠. 야, 이거 산불을 초기 진화할 줄도 알고 많이 컸다. 아, 아주 깔끔했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899만 8천 원. 네. 우와. 네, 900만 원이죠, 그냥. 네, USA 모델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에 12프레트 뚜레가 81mm로 이게 뭐 바인딩 넣고 이러면서 뭐 좀 더 분 건지 네네네네. 뭐 깁슨입니다 진짜로.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도에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운드 쿼터손 메이플에 유고 스타일 C쉐입 넥에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본넛입니다.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바인딩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만 보면은 아, 네, 여기 좀 보여요. 이렇게 아, 보입니다. 네. 라운드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점보 프렛, 6100 프렛이고요. 펜더 쇼버커 지브라 픽업이 하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커스텀 샵 핸드 마운드 FAT 64 스트랩 픽업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네. 에이지드 블랙 네,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바디 페인팅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네. 됐어요. 그 에이징도 진짜 멋있겠고요. 좋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저기 부럽지 않은 우리 대머리 부럽지 않은 왜? 네. 뭐요? 뭐라고? 아 그게 저기예요. 그 대단한 머피 리스펙이래갖고. 아. 대머리. 네. 아 또 그런 네, 한줄평 한 줄평이 나왔어요. 아, 뭐, 머피 부럽지 않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아니 밸런스가 이게 빈티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말해. 그러게요. 진짜 이거 약간 레코딩용 세션 기타 그죠? 스타일이네요. 저건데 싱글 코일인데
프론트 픽업이에요. 근데 이런 소리가 이렇게 풍성한 소리가 나와요. 어. 희한하죠. 쇼버퍼. 이것도 괜찮네. 네. 튀지가 않죠. 외관만 존서가 아니었네요. 네. 사운드는 존서, 타일러 이런 느낌 납니다. 오, 지금까지 했었던 커스텀샵 통틀어서 가장 스튜디오 레코딩 기타 같은 소리가 나요. 네. 아이고 씨. 진짜 좀 난감한 게 우리가 커스텀샵을 살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빈티지하고 뭐 그냥 와일드한 그런 좀 터치감 뭐 이런 거. 아유 얘가 왜 이렇게 그러냐 예. 하는 좀 느낌을 예. 사실 느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 타일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타일러가 또 되게 비싸고 뭐 근데 뭐 제임스 타일러는 제임스 타일러고 팬더 스트레스 좋아하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일할 때 쓰고 싶은 그런 기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기타 구하기 어려울 텐데 이 기타 딱 그 기타인 것 같아요. 기타입니다. 네. 팬더인데 팬더의 감성을 당연히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레코딩 기어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네. 오이.
씨가 아예 시연 자체를 그 레코딩 스타일로 딱 발라드 세션 하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딱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운드가 그죠? 나네요. 어, 저 옆에 지금 듣고 있는데 어 이거 스튜디오 그냥 맨날 그 사운드인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나. 좋습니다. 선생님이 치시는데도 정말 되게 플랫한 사운드로 쫙 뽑히는 게 신기하네요. 아 진짜 뭐 그 테일러 같은 기타 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치는 거죠. 네 플랫하게. 근데 이제 타일러는 제가 봤을 땐 좀 힘이 과하고 네 타일러는 좀 힘이 약간 세죠. 약간 근육질이잖아요. 네. 아, 저는 오히려 좀 써가 조금 더 네, 거기에서 살짝 네. 네, 좀 뺀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와. 어쨌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쳐주시니까 뭔가 뭐, 확실히 이게 스튜디오 스타일의 기타라는 게 더 와닿네요. 와닿네. 이거 마샬 날개인이잖아요. 네. 근데 삐져나온 부드럽게.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한방 먹이는 기타네요. 네. 아 그러게요. 이 쇼버커가 때리는 또 기타. 이런 네. 또 역할을 해주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이게 넥감은 깁슨 같고요. 그 소리는 아까 스튜디오 그런 소리 같고 합친 건 팬더 같고. 예, 그래서 깁슨 세션맨 기타 팬더 그 어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어딘가. 그 어딘가. 네. 네. 저는 이거 보고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클 란도가 그 60년대 이 라지헤드 스트랫에다가 뭔 걸 다 하잖아요. 항상 험싱싱을 그 자기 원래 기타였어요. 시그니처 나오기 전에 원래 썼던 거 자기가 너무 파가지고 그 기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이클 란더 란더 마이클 란더 스트라토캐스터 마이클 란더 이게 진정한
그 세션 기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이클 란더. 네. 네,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게 듣다 보니까 다 들려요. 뭐 팬더 들리고, 그리고 타일러 들리고, 뭐 존서 들리고, 타일러 들리고. 그래서 저는 더 썰어. 더 썰어. 더 썰어. 더 썰어. 팬더, 존서, 타일러에서 더 썰어. 우리가 또 소중한 걸 대할 때 또 더 썰어 이런 걸 종종 하곤 합니다. 아이고. 그 횟집에서 이제 그죠? 더 썰어 더 썰어 무한리필 집에서 좀만 더 썰어 주세요. 네, 더 썰어. 소중한 것을 대하는 걸. 네, 선생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 사운드 35 네.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이런 스타일의 기타가 선생님한테 의외로 선방했습니다.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5. 이거 선전할 뻔했는데 은총 씨가 이 스타일의 디자인을 싫어요. 그러니까 사운드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다 좋아하는데 네.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은총 씨가 달려있고. 이게 근본 디자인이었죠? 그럼 이거 82, 83 나왔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79점이고요. 85도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점. 평균은 79.67입니다. 저는 이 기타 아까 그 타겟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컬렉팅하거나 팬더 오리지널 그 빈티지 시리즈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아마 패스할 네, 거예요. 패스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현장에서 쓰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팬더를 좋아하고 아 근데 내가 뭐 타일러 같은 거나 이런 기타를 너무 막 800만원 900만원 주고 사기는 좀 내 가치관이랑 안 맞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팬더 스트라토 커스텀샵이다? 기꺼이 내가 낼 수 있어. 근데 이거 현장에서 쓸 수 있네? 오케이 콜 약간 바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 개를 다 가져간다 생각하면 이것도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딱 그 자기 니즈에 맞춰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80점을 아쉽게 못 맞은 79.67 맞은 네, 67 스트라토캐스터 봤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50년대에서부터 60년대 빈칸 다 채웠습니다. 오늘 67 67도 있었고요. 66도 66도 네. 66도 다 채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클릭됩니다. 기어 타임스. 와우, 왕수고.